안녕하세요. IELTS 강사 리아입니다. IELTS를 처음 접하신 분을 위해서 IELTS의 공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IELTS 시험은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첫 글자들입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나 미국에서 유학이나 취업 또는 이민을 할때 제출해야 되는 영어 시험입니다. 토플처럼 국제 공인 영어 시험이고요. 자체 시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실 때는 대체적으로 1점에서 9점 밴드에서 6.5 이상, 그리고 이민 신청 시는 6점 이상이 대체적으로 필요합니다. IELTS 시험은 리스닝 약 40분, 읽기 60분, 쓰기 60분, 그다음 말하기 약 14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배점은요, listening, reading은 40개 중에서 맞은 개수별 밴드가 책정이 되고요. writing, speaking은 주관식 배점입니다. 그래서 주관식 배점을 위한 채점 기준들이 있습니다. IELTS를 맨 처음 접하시면 IELTS가 다른 시험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험 유형에 익숙해지는데 참 어렵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처음 IELTS를 공부하실 때 필요한 기본 기술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합니다. Listening은 4 섹션의 40문제입니다. 각각의 섹션에 10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7분 정도 레코딩을 들으면서 5문제 또는 10문제를 들으면서 풀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문제 보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이때 문제 보는 시간에 대화의 흐름, 문제의 topic, 그리고 문제에서 받으실 정보와 들어야 할 정보를 미리 찾아 놓습니다. 그때 어떤 단어를 듣고 어떤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놓으시는 것이 첫 번째 기술력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Notes 완성하기고요. A retirement dinner party입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요. 여기 좌측에 있는 순서대로 이 파티를 할 시간, 날짜, 시간, 그리고 장소, 그다음에 파티할 장소의 전화번호, 그리고 각각 개인적으로 낼 돈, 음식값이죠. 예, 그리고 복장에 대해서 대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1번 이제 문제를 보시면 venue는 장소니까 장소 명사를 받으시겠죠. 여기 지금 하이엇 호텔처럼 두 자로 고유명사, 장소 명사를 받아 적습니다. 앞자 대문자. 를 쓰시게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나온 785251 뒤에 6자를 받아쓰게 됩니다. 그다음 3번 같은 경우는 게스트는 18불, 스태프는 몇 불, 이렇게 답이 되겠죠. 그때 달러 표시 같이 적어주시면 되고요. Attire는 복장이니까 뭐 캐주얼인지 아니면 포멀인지 들으시고 그에 맞는 답을 쓰시면 되는 것이죠. 문제의 답을 어떤 답을 적어야 될지 잘 모를 경우에는 들려도 그냥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 보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을 들으면서 대화의 토픽이 바뀔 때 이렇게 쫓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특히 질문으로 토픽을 바꾸죠. 그래서 각각의 질문을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되는데 이 질문의 키워드들은 이미 나와 있는 단어들의 이제 동의어나 동의구로 들리죠. 그래서 이 지금 단어들이 질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바뀌어서 있을지 예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동의어를 들으시면서 각각을 그건 이거네, 그건 이거네라고 매칭을 하시면서 진행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venue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장소를 갈까? 어디서 파티를 할까라는 질문은 Which place is good to have the party? 라고 이제 place라는 단어를 듣게 되죠. 그러면 place를 듣는 순간 venue랑 순발력 있게 연결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attire 같은 경우는 질문이 Have you checked the dress code for the hotel? 입니다. 그래서 dress code를 듣는 순간 attire구나라고 순발력 있게 연결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늦으시면 이제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기술은 이제 동의구 매칭 능력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다음 문제 세트를 보시면 21번은 노이즈 레벨이 가장 낮은 시간대. 그래서 몇 시하고 몇시 사이에를 이제 답을 적으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사람 명사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이즈 레벨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그 명사구를 들으시면 되는데, 이 lowest나 가장 most affected나 아니면 most effective의 그 단어들이, 단어 구들이 레코딩에서 어떤 동의구를 들릴지를 예상하거나, 아니면 그 동의구가 들릴 때 놓치지 않고 각각을 빨리빨리 매칭해 주시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 문제를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아, 이런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문제를 반복해서 풀다 보면 생기는 기술들입니다. 이 IH 리스닝은 보다시피 빠진 정보 중심의 청취입니다. 전체 독해보다는 이제 빠진 정보 중심으로 청취를 하게 되죠. 아, 그러면서 요점 파악 능력이나 숫자, 장소, 시간 등의 필요 정보를 찾아 듣는 능력도 그리고 동의어 구문이 많이 연습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푸는 방법들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유형별 접근 방식을 따로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들으시면서 실제적으로 대학에 가서 강의의 주요 요점을 동시 받아쓰기를 할수 있는 능력이 배양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딩을 볼까요? 리딩은 시험 시간 60분, 섹션이 3 섹션입니다. 아카데믹 같은 경우는 긴 글들이 세 패세지가 나오고 그것에 관해서 각 패세지당 13문제, 14문제가 배정이 되죠. 그 전체 40문제입니다. 리딩이 가장 다른 시험과 틀린 것은 전체 독해보다는 스키밍과 스캐닝 기술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문제당 뭐 본문의 패시지에서 한 문장만 읽거나 아니면 한두 문장을 읽어서 답을 찾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읽고 그 문제에 문제를 풀기 위한 그 해당 문장을 정확하게 스캔하는 방법을 연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지선다형 단답형 문장의 빈칸 채우기 이런 문제 유형 중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true false 낮 기준을 가지고 스키밍하고 스캐닝 기술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시문 보시겠습니다. Do the following statements agree? 일치합니까? With the information given in the passage. 패시지에 있는 정보와 true if the statement agrees with the information. 정보와 동일하면 true를 쓰시고요. False if the statement contradicts the information. information과 다르면 false. Not given은 if there is no information on this. 정보가 없으면 not given입니다. 일단 짧은 글을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서빙 제목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Library Facility 그리고 부제목들을 보세요. Information Center, Library Resources 등 있죠. 그래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안내문이라는 그 내용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면 하나의 문제만 샘플로 나와 있습니다. There is more library staff available throughout the day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정보를 찾으려면 일단 키워드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떤 키워드에 대한 정보인지 찾아야 되는데, 이 문장, 이게, 패시지를 먼저 보시고 내용을 잡아서 그 내용에 어울릴 만한 키워드를 매칭하는 기술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게 잘못 키워드를 잡으시면, 정보도 잘못 매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베이직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맞춰서 키워드를 잡으면 당연히 라이브러리 스태프의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이 키워드를 제외하면 이제 정보가 보이시죠? Throughout the day. 그래서 언제 증설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Throughout the day라는 것이 이제 밑줄이고 이 정보를 본문에서 찾는데 이 정보를 True, False, Not Given의 개념으로 독해를 하시면 개념은 똑같은데 다른 어휘로 나와 있으면 True. 하루 종일이 아니라 다른 시간대가 나와 있으면 false. 시간대가 없어서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수 없으면 not given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를 독해를 하시고 본문을 가시면 library staff를 찾습니다. 여기 library staff라고 있죠. 유형이 어려워지면 이 키워드 자체도 동의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true나 false일 경우에요. 그래서 많이 못 찾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키워드 자체가 이제 동의어로 바뀌어 있을 경우에 많이 연습이 필요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히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more staff에 대한 본문의 정보를 보세요. During the peak hour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간 정보라는 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태프 증설이 되는 시간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는 not given이 아니라
답이 이제 true나 false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독해고요. 이거는 가장 바쁠 때고 이것은 하루 종일이기 때문에 이 정보는 틀린 정보죠. 그래서 답이 false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문제 푸는 방법을 봤죠. 일단 정리를 하시면 지시사항 읽었고요. 그다음 본문을 훑었습니다. 본문의 제목과 전체 내용을 스키밍해서 도서관 시설에 대한 안내문임,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인포메이션 센터랑 라이브러리 리소스가 있었습니다. 나 문제를 읽고 이제 키워드를 찾았죠. 제목에 맞춰서, 내용에 맞춰서 라이브러리 스타프를 키워드로 잘 찾았습니다. 키워드를 제외하면 이제 매칭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칭 정보는 온종일이라는 시간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스태프가 증설되는지의 정보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때 이제 키워드를 잘못 찾으면 매칭 정보도 틀린 곳에서 찾게 되죠. 그래서 많은 오답이 나오는 거에 주의하시고, 방법은 반드시 제목과 전체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관련된 키워드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말은 쉬운데 처음에 적응하기 참 힘들어하십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매칭 문장을 본문에서 잘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문제 푸는 기술은 그래서 지금처럼 서베잉 기술, 그다음 스캐밍 기술, 스캐닝 기술을 훑어봤고요. 패러프레이징 기술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키워드나 키 정보들이 본문에 가면 당연히 동의구로 바뀌어 있겠죠. 그것을 연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트루, 폴스, 낫 기븐인 경우는 특히 트루 같은 경우는 매칭 정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핵심어 같은 경우도 다 동의구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트루 문제를 잘 맞추려면 가장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패세지에서 이제 키워드나 키워드에 대한 정보가 처음 부분이 아니라 중간 정도에 많이들 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들이 당연히 중간에 가면 대체어나 이제 대명사로 나와 있겠죠. 그랬을 때그 대체어나 대명사를 곧바로 연결해서 그 키워드랑 연결시키는 리퍼런싱 기술도 필요합니다. 리딩은 시간 내에 푸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찾을 정보를 중심으로 스캔을 하시고요. 전체 독해를 고집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쉬운 문제부터 푸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자기한테 쉬운 문제인지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많은 유형을 통해서 제가 잘하는 유형이 뭔지를 아셔서 그 쉬운 유형부터 푸시고, 그다음에 나머지를 이게 중복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유형을 풀면 그 유형이 나온 그 단락을 제외하고 푸시면 되기 때문에 단락을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독해할 수 있으니까 방법적으로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답을 쓰시는데 막 쓰시면 안 되고 문법에 맞춰서 형용사면 형용사, 동사 원형이면 동사 원형, 그리고 명사구일 경우에는 단복수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은 맞는데 그 문법 틀려서 답이 틀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문법에 대해서 깔끔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스캔하는 그 리딩 스킬을 하시면 대학에서 2,500자 에세이를 쓴다거나 할때 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 스키밍하고 스키닝 기술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 라이딩입니다. 라이딩은 태스크가 두 개입니다. 태스크 1은 150자 이상으로 20분 동안 쓰는데, 아카데믹 모듈은 그래프가 나오고요. 제너럴 모듈은 편지 쓰기입니다. 그다음에 태스크 2는 250자 이상으로 40분 동안 글을 작성하시는데, 즉 25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 에세이 쓰기가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은 일관성, 응집력, 어휘력, 문법 등이 있고요. 초기에 IH 공부할 때그 초기에 가장 핵심을 두고 연습하셔야 되는 내용은 구성과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리포트를 작성하는 아카데믹 모듈은 라인 그래프인 경우, 서론은 그래프 소개랑 전체 트렌드, 본론은 기간별 변화 묘사, 결론은 그래프 요약의 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맞춰서 디스크션을 제대로 하셔야겠죠. 이게 이제 내용을 맞추는 것이고요. 각각의 파이 차트, 바 그래프, 테이블에 따라서 요소들이 맞는 내용을 쓰기 위한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정확하게 준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편지 쓰기는 예를 들어서 불평하는 편지일 경우에 구성은 서론 첫 줄은 아는 사람한테 쓰면 그레이딩부터, 그리고 모르는 사람은 자기소개. 그다음 둘째 줄은 편지 쓰는 목적, 즉 불평하기 위한 편지를 씁니다.
목적을 쓰시면 되고요. 본론에서는 주로 불평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첫 번째 단락,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요청하는 두 번째 단락이 구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떻게 맞추시냐면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You joined a fitness center, but you found out that the programs were not suitable for you.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Write to the manager of the fitness center to explain the problems and request a ref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론은 자기소개를 한다고 했죠. 이제 문제에 맞게 여기 you joined the fitness center를 활용해서 벗어나지 않게 답을 쓰셔야 되고요. 편지 쓰는 이유는 But you found out that the programs were not suitable for you에 맞춰서 이 헬스 프로그램이 본인과 맞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라고 내용을 맞춰주시는 것이 전체 내용 점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 본론에 들어가시면은요. Explain the problem and request the refund라고 지시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각각을 하나의 단락을 구성해서 첫 번째 단락은 이제 문제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헬스 프로그램이 초보자에 맞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설득력 있게 하시는 부분이 이제 부분 내용 점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단락은 이제 환불을 요청해야 됩니다. 지시어대로. 그래서 멤버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요 서론의 이 부분은 전체의 내용 점수, 즉 5점 이하를 받는지 5점 이상을 받는지 관여하고요. 이 본론의 점수는 특히 6점 이상을 받을 때이 본론이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을 얼마나 설득력 있고 클리어하게 하느냐, 디테일을 가지고 하느냐, 그렇죠? 요 부분에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론을 쓰건 본론을 쓰건 문제에 벗어나지 않게 쓰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많은 문제를 써보면서 내용을 다듬어 가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불평하는 편지, 사과하는 편지, 정보를 묻는 편지, 정보를 주는 편지 등 편지 유형에 따른 또 구조나 내용, 어휘의 연습이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에세이 라이팅입니다. 에세이 태스크는 타입이 지금처럼 여러 개입니다. 주로 뭐 의견 제시하기, 뭐 제안하기, 장단점 논하기 등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구성을 보시면 에세이 인스트럭션을 보시면 즉 에세이 그 문제를 보시면은 글을 쓸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 에세이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장단점을 논하는지 방법을 제시하는지 그 의견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또는 그것의 너의 의견은 무엇인지 에세이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벗어나지 않게 일단 서론을 구성하셔야겠죠. 문제 보시겠습니다. Some people say that the internet offers a lot of valuable knowledge. Others think having access to so much information creates problems. What is your opinio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인터넷이 많은 가치 있는 지식을 제공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은 정보는 문제를 초래한다고 믿는 사람도 있다.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고 이게 에세이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에세이 타입에 맞춰서 서론을 작성하시면 일반 진술, 에세이 이슈, 에세이 의견을 제시할 때이 구성에 맞춰서 일반 진술은 인터넷이나 인터넷의 대중화에 대해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 진술 오프닝 하시고요. 그다음 에세이 이슈는 아까 문제에 있었던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지만 똑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효과적인 패러프레이징을 통해서 제시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 문장은 자기 의견을 제시를 할때 아이디어를 짜셔서 이쪽이건 저쪽이건 하나를 정하셔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내용에 맞춰서 쓰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 본론에 들어가시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죠. 첫 번째 이유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이유는 세 번째 단락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각각의 주제문이 자기 의견에 맞춰서 이유가 되는지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주제문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구체적인 설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설득력을 가지느냐가 이제 부분 내용 점수가 되겠습니다. 주제문까지는 다 쓰시는데 이 구체적 설명을 다듬는 게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저희가 6점 이상을 받으려면 얼마 정도의 구체적 설명을 해야 되는지 볼까요? 예. 우선 상당수의 인터넷 웹사이트는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떤 웹사이트를 예를 들고
그다음 왜 신뢰할 수 없는지 why나 how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게 됐는지를 보는 것이 이제 부분 내용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누구나 웹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웹상에서 이러한 회사들을 감시하는 합법적인 단체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정보는 거짓이거나 과장된다. 그러면 인터넷 웹사이트에 example 온라인 쇼핑몰 나와 있고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거짓이거나 과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설명 갖고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다시 든다든가 아니면 기타 다른 예그잼플을 더 들게 되겠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웹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는 개인 의견에 불과하거나 편협된 의견이기 때문에 그 정보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했으면 이 설명을 더 해서 인터넷 웹사이트의 예그잼플 개인적인 웹사이트 그래서 그것이 개인 의견이나 편협된 의견이라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 맞아 신뢰할 수 없어 라고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아무 대충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또는 how 어떻게에 대한 그 설명을 얼마나 충분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부분 내용 점수 그래서 그 설명 부분을 디테일하게 주고 설득 있게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결론은 다시 자기 의견을 요약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무리는 다시 인터넷이나 또는 인터넷에서 유익한 정보를 구별한 능력의 중요성 등을 파이널 코멘트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세이는 유형에 따른 구조와 내용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뭐, Do you agree? 질문 또는 Discus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의 지시문 Give some suggestions의 지시문에 따라서 구성과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각각의 유형이 4개든 10개든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시험에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력입니다. 자, 에세이를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대학 에세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기본 역량이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에세이 연습하는 게 힘들지만 대학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게 마음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스피킹입니다. 스피킹은 1대1 인터뷰고요. 그 다음에 한 15분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Part 1은 일상적인 토픽에 대해서 한 5분가량 질문을 하는데 한 두세 개의 토픽, 즉 두 개 정도의 토픽을 생각하시고 그 5분 동안 그 두세 개의 토픽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진행이 됩니다. 이 기출 예상 문제의 그 토픽들은 뭐 가령 뭐 30개도 있을 수 있고 40개도 있을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20개 이상은 꼭 준비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Part 2로 넘어가면 테스크 카드를 주세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분 준비하고 1, 2분 발표하는데 연습은 항상 2분을 채워서 연습하시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한 20개 이상을 꼭 준비를 하시고 들어가시고요. Part 3가 가장 중요하죠. 테스크 카드에 주어진 특정 토픽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들인데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 대답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파3에서 받은 점수가 전체 밴드 스코어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는 것이 스피킹 시험에 좋은 점수를 받는 관건이 되겠습니다. 스피킹 시험 평가 기준은 유창성, 일관성, 어휘, 문법, 또 발음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연습 포커스만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Part 1은 각각의 토픽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이 질문이 설명하는 질문, 의견 제시하는 질문, 비교 대조하는 질문, 예측하는 질문에 맞춰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세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의견 제시나 비교 대조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비교 대조 질문에서 많이 막히기 때문에 각각의 토픽에 의견 제시나 비교 대조 질문들을 중점적으로 찾아서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스트 카드를 보겠습니다. 테스트 카드는 뭐 예상 토픽들이 한 적어도 뭐 50개는 넘겠죠. 예,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하는가가 사실 중요하긴 한데 카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Talk about the internet. 이 테스트 카드의 토픽은 인터넷입니다.
You should say, how much time you spend surfing the internet, what activities you like to do on the internet, and explain why you like doing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2분을 구성하시려면 일단 얼마를 서핑을 하는지, 그리고 곧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activities가 지금 복수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activity를 설명하시면 안 되고 아, 두세 개 이상을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충분히 설명을 하는 explain why를 초점을 두시고 2분을 채우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6점 이상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설명을 붙여야 되는지 아, 샘플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은 4시간을 합니다. I generally spend about 4 hours a day surfing the internet. 그 다음 이유를 부연 설명을 합니다. This is because I do not have a TV or DVD player at my home. So the main form of entertainment I have is my computer and the internet. 예, 설득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액티비티, 유튜브 동영상 보기입니다. The main thing I like doing on the internet is watching videos on YouTube. 그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을 충분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이유입니다. My biggest interest in life is music. 뮤직이 가장 관심사라서. And there are millions of music videos on YouTube. 유튜브에 비디오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갖고는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죠. 조금 더 해볼까요? I'm particularly interested in very old music or rare music. 오래된 또는 희귀한 뮤직에 관심이 있는데 A lot of this is very hard to find on CDs. CDs는 찾기가 어렵잖아요. But I found that there are so many songs on YouTube. 유튜브에는 이제 노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that 그래서 I've been able to find music that I've been looking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찾던 음악들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에서 그렇구나.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액티비티를 연결해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친구와 연락하는 것입니다. The other main thing that I use the internet for is to stay in contact with my friends in Australia. 호주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합니다. 그럼 충분히 왜 그런지 또 설명을 하셔야겠죠? I do stay in contact with them by sending emails to them or I often do video chatting with them using Skype. 아,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예. 공감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의 있게 설명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피킹은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지만 대학 가시면 여러 가지 디스커션 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논리적인 의사표현 능력을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새로운 시험에 익숙해지려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험의 유형 분석과 시험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셔야 되겠죠. 이 IELTS 시험을 통해서 유학 시 필요한, 꼭 필요한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기술을 충분히 익히셔서 앞으로 유학 생활을 성공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